타락, 타락 참기 힘든데. 대검 유령가 곳. 유령 갑옷 절단. 재물 쓸 일이 없네. 보스가 저거네. 더 그레이트 절단. 타륜 약점 분석. 또 약분특 하겠지. 아, 왜? 아이씨. 완타, 연타. 둘 다 타시네. 살아남은 동댕이. 아니 미친 체력 왜 이렇게 많이 준. 사신 와우 세상에. 사장 모두 너무 빡센다. 다 풀어주세요. 그래도 미니보스 다 잡아주세요. 아, 성골벨님 2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 농담이죠. 누가 오락하면서 화를 냅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들어왔는데 채팅 안 쳐줘.
아, 감사합니다. 재물. 세 장. 사신이 안 나오는데? 엘리트 위주로 좀 돌죠. 지금 엘리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노삼 이런 거는 재물 듣게 나오면. 누가 오락하면서 화를 냅니까? 그게 나야. 그게 나야. 화를 내는 이유. 오락이 오락 같지 않아서. 설마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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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어림없음. 대검. 과수비 니은. 약본 쓰레기네.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오셨다고요? 중괄호 9개월 구독자. VIP네. 아, 용암 도화자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오셨군. 험한 일? 아니 왜 이런 것만 나와? 어 임마 딱대야. 너 진짜 잘 걸렸다. 잠깐만. 일단 이거 뱀 식물부터 조져야지. 반피. 아깝다. 반으로 쪼개버렸어야 했는데. 근데 내가 쪼개질 것 같은데 지금. 다음에 볼 땐 쪼개버리겠어.
으아! 살려줍쇼. 그래도 미니보스가 자일이나 디펙트 모양이어서 다행이지. 아크리나 와처였으면 등 뒤에서 34뎀 꽂아나왔을 듯.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아, 포션 빨리 먹을 걸. 수리검 바리케이드.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모양의 수비만 바탕에서 뭐지? 얘는 뼈니 몸값 쓰면 웃기겠네요. 진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 한계 돌파 나와야 힘을. 한계 돌파. 아니, 미친. 몸풀기. 몸풀기. 까까털. 재물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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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을 것 같지? 마 삼재불이다 덤비라. 이거 다음 전투 당연히 엘리트 가야겠죠? 일반 몹도 어차피 아이씨 개꿀잼. 진짜 골 때린다. 황금 재물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개같은 게임. 아, 어떻게 감시병 한 번을 못 태우냐? 진짜 게임 빙시간네.
아 재물 3개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게임 너무 쓰레기 같다. 재물 세 장 다 쓸 수나 있을까 지금? 약분특 까까털에 펜터그래프면 살려주세요. 이 아이언 클레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엔트 히팅 게임. 오랜만에 행복 장착하시는 거 보니 보는 제가 기분이가 좋군요. 히히히. 역시 게임을 하니까 즐겁네요. 사신. 사신 저거 파괴가 태워서 개트롤 한다. 이거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물 저렇게 많은. 잘못 누른 줄 알았네. 카드 집으로 가자. 미니보스 몇 대 맞더니 졸았나 안 나오네. 고승천은 풀피가 안 됩니다. 야, 일로와. 야, 님 뒤졌다 진짜. 아, 네, 대범.
세 번째 카드를 쓰면 모든 적이 이 스트렝스를 얻고 타격 수비를 버린 카드 더미에 넣는다 이 소린가? 도라이네 이거. 최근 본 중사장 방송 중 오늘이 제일 재밌네요. 그럼 다행이고요. 근데 넌 뒤졌다 진짜. 대검 맞을 준비를. 꽁! 혼돈 진주. 어비스면 뭐라고 해야 되지? 시면? 턴마다 시명의 진주. 턴마다 첫 번째 공격 카드가 적의 힘을 2감소시킵니다. 두 번째 턴의 공격 카드가 취약을 1 부여합니다가 세 번째 턴에 쓴 아니다. 턴마다 세 번째구나. 매턴 첫 공격 카드가 힘을 2나 줍니다. 두 번째 공격이 취약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공격이 타겟을 맞출 때마다 방어도를 줍니다. 매턴 카드 세 장 쓰는 미친 아이언클레드가 어디 있냐고. 여기있지. 얼불춤 얼불춤 최적화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무적 참호 다 주네. 오케이 땡큐. 단도랑 쓰기 좋은 것 같고. 따서가 풀 수 있을까? 저렇게 되네? 때릴 때마다네. 그니까 연타류 공격 카드가 그만큼 이득을 본다는 얘기네. 저거 그러면은 취약도 서너 번 걸고 그러겠네. 말살건 뽕 오지겠다. 인공물 학살자. 죽일 수도 있긴 한데 죽일까? 사신을 꼭
메터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죽일까 마스터? 마스터를 죽인다는 건가? 구급 상자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가 이렇게 나오냐? 1. 브론즈 클레드. 참 호우 호우 아 저 좀 오케이 해봐. 사신 이제 진짜 바리케이드가 누구지? 폼파보다 유령 갑옷 빼는 게 낫을까? 재물 빨리 보는 게 중요한데. 연타 족쇄 달달한데. 사모한 돌 둘 다 둘 다 쓰는 거 괜찮네. 힘도 방어도 두 배. 하지만 밀집은 두 배가 안 되지. 그것이 디펙트니까. 재물을 못 뽑았네. 어차피 이거 따서 가 써야겠네. 아닌가? 안 써도 되나? 어차피 따서 갚으면 되지 않나? 그 판단, 그 선택. 어차피 따서 갚으면 되는다고. 풀피 따서 갚으면 되는데 말이야. 미라 손 엄청 잘 떴고
전투 장비 지금 진짜 도움 안 되네. 저게 제일 도움 안 돼. 아니 저도 최면. Sorry. 재물 쓰면 재물든. 돌파 태웠네. 흘려보내. 한돌 강화해야겠다. 지금 핵심 카드는 안 돼. 팽이 까먹었네. 팽이 특 까먹을. 그보다 재물 좀. 이제 파괴 쓰면 안 되겠다. 타면 안 되는 카드들이 너무 많네. 드나스컷 컷.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다. 한계 돌파 진짜 개들이네. 와우 좀 하네. 대거 없을 뽑는데 못 지우겠어. 딜뽕 가야돼.
점액 투성이 좋을 때. 9급 상자 일하는 척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적어주자. 되게 쓰잘데기 없는 카드들이 좀 많네요. 발굴, 발굴 재물. 이거는 퍼펙트를 포기하죠. 팔 취약. 잘못 빠졌으니까 가게. 9급 상자. 네 마법은 소용없다. 잠옷 썼어야 하나? 포션 아니었으면은 조금 위험했을 수도 있겠다. 자, 구구구구구구. 꽁! 심장 허접색. 얘도 구야. 재물 3개면 뭐든 할 수 있지.